어제 게임도 안 하고, 어제는 그냥, 어제도 7시 정도에 방송을 했는데, 한 8시간 방송했는데, 잠깐, 뭐야, 이거. 현아 영준영? 현아 남자친구 생겼어요? 헐. 비스트 아니야, 비스트? 버닝썬의 남자라니? 뭐가? 영준영이? 영준영 그런 거 없지 않나? 그런 게 어딨어? 영준영? 아, 그냥 단톡방에 있었던 거잖아. 뭐, 이것도 그 말을 해야겠네. 실체가 없잖아요. 비스트에서 두 명을 사겠다고? 아니, 전에, 그분은 던인가? 그분은 비스트 아니잖아. 장현승이랑은 안 사귀었잖아. 아, 트러블메이커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한 말이겠지. 아, 자, 주말에 여러분들, 예, 성지합 창단 BL 에피소드 합니다. 어제 이제 방송하고 제가 잠든 시간이 낮 4시에 잠들었습니다. 예. 잠을 못 자겠어. 수면 장애인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좀 그게 있나 봐요. 잠 들려고 하는데 자꾸 핸드폰 보고 뭔가 집중력 뺏겨가지고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또, 또 무슨 택배 오지 않았나 하면서 괜히 그냥 현관문 왔다 갔다 하고. 어제 완전 집중력 뺏겨서 잠을 좀 늦게 잤습니다. 예. 누우면 자야 되는데 괜히. 수면제는 정신적으로 좀 안 좋지 않나요? 절제력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심적으로 불안한 거? 그냥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뭐 마음의 짐 같은 거는 뭐 쥐어 짜면 나올 것 같은 느낌? 내 마음의 짐은 쥐어 짜면 나오는 느낌인데, 그거 말고 뭐 지금 마음고생하고 있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예. 네. 근데 대부분 제가 갖고 있는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죠. 아무래도 너무나도 사적인 거라서 그런 거는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좀 힘든 거라서. 이제 드디어 상하차 할 타임인가? 상하차 하면 고민, 걱정, 고민 싹 다 사라진다고. 더 열심히 살게 된다고. 내 삶이 지옥 같으면 더한 지옥을 맛봐서 내가 있던 지옥은 지옥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된다는 게 바로 상하차론이잖아요. 만능이야, 만능. 상하차는 만능이야. 현관문 열기 전에 잠드실 거예요.
온몸이 그냥 결리네요. 예. 어깨도 아프고, 어제 그거 좀 스윙 몇번 휘둘렀다고 이렇게 다음날 몸이 이렇게 찌뿌둥하고 뻐근하고, 예. 근육통이 있는 거는 그만큼 운동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희한하게 골반이 아프냐, 왜? 그래서 저도, 몸이 너무 안 좋다 했더니 랄프도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랄프도 스윙을 몇번 했거든요. 예. 근육을 워낙 안 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꼭 방종하고 일찍 자야지. 아이고, 어제 바이크 안 탔습니다. 아, 날씨 진짜 좋던데요?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 날씨 안 타는 게 진짜 맞나 싶고, 또 앞으로 또 한파가 온다는데, 예. 목, 금, 딱 이틀간 날씨가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어제 날씨 너무 좋았고, 도로도 바짝 마르고 그랬는데, 아, 차마. 누가 나를, 형님 안 나가세요? 하고 이끌면은 나갈 판이었는데, 다행히도 누가 그런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들도 아마 뭐, 얘들 안 나오니? 날씨 너무 좋은데 나와서 커피 한잔 하자? 이러면은 좀 나올 사람이 있었을 텐데, 다들 이제 불러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나조차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그냥 쉬었어요. 예, 쉬고. 약간 눈치 게임 했어, 어제.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컨텐츠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영화 내용을 이렇게, 영화 봤던 영화에 대해서, 말로 풀어서 요약해주고, 뭐 이런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도 예전에 한 번쯤은 생각했던 컨텐츠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댓글로. 이거, 흑자 컨텐츠인데? 맞음. 흑자 컨텐츠 보고 코트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한 거임. 영화를 봐도 좀 시간 많이 지나면은 내가 이 영화 봤던가? 하고 헷갈리고 까먹기도 하고 그래요. 특정 장면만 기억을 하지. 그 유튜브로 이제 요약해주는 영화 영상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에 그런 게 이제 가끔씩 떠가지고, 이거 내가 봤던가? 했는데 안 봤던 영화야.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뒷장면을 내가 본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봤던 거구나. 엑스맨이 그렇더만. 내가 엑스맨 시리즈 다본줄 알았는데, 이거, 이런 장면 처음 보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 거였음. 너무 많이 봐서, 흑자를 보면 진짜 코트 보는 것 같으면 둘이 너무 비슷함. 그래요. 님이 그글쓴분 아니에요? 흑자님 하는 그 컨텐츠 코트 너도 해봐라. 그거 아니었어요? 아, 집중력을 다 뺏겨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뭔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진짜, 쉴까 했는데, 아니다. 정 방송 키고 나중에 이제 하다가, 정하기 힘들면 그때 끄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하다가 내가 즐겁고 재밌으면 계속하고 아니면은 조금
오늘 일찍 인사를 좀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점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기. 그 공지 쓰기에도 뭔가 시간이 애매하더라고. 예. 잠들기 전에도 고민을 했고 자고 일어나서도 고민을 했음. 잠들기 전에 4시쯤, 3, 4시쯤에 아, 공지를 미리 써놓을까. 좀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컴퓨터 좀 하다가 아침에 방송을 킬까 그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오는 시간에 계속 오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그걸 억눌렀어요. 예, 게으름을 억누르다. 해방일지도 해방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제가 뭐 억압당하고 있나요? 아니, 나 해방일지를 안 봐 잘 모르겠어요. 뭘 해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이 방송이 나를 억압하나? 그건 아니잖아. 뭔가 어디서 왠지 모르게 짜네요. 뭔가네. 그래요. 짠하면 챙겨주시죠. 좀 짠하거나 그러면 그런 감정이 들면 좀 챙겨주세요. 에. 감정만 느끼지 말고. 아, 오늘 확실히 컨디션 안 좋아요. 예. 아, 봤어요. 인천 송도에, 아, 나 녹화도 안 들었네. 아, 봤습니다. 인천 송도에 UFO 나타났다고. 예. 그, 하늘이 있으면, 거기 이렇게, 그, 빛이 뽕뽕뽕뽕 하고 이렇게 있던데. 예. 근데 그게 이제 공군들이 쓰는 조명탄이다 뭐다 뭐 이런 말도 있고. UFO 특 조명임. 이러고. 아니, 이거는 맞아요. 조명이에요. 조명. 그 저기 그 저 조명탄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저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한 발씩 발사되면서 이렇게 그 궤적이 넓어지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착시가 있는 거지. 돌아가는 것처럼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비행기가 이렇게 떠다니면은 비행기 뜨면서 이렇게 하나씩 한 발씩 그 뭐지 플레어탄처럼 축축축축 뿌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거 뿌리면 그 전께 점점 희미해지면서 불빛이 사라지죠. 그것 때문에 마치 돌아가는 그 UFO처럼 보이는 거지 이거는 UFO가 아닙니다. 전문가로서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게 조금 더 확대된 버전인데, 예. 이거는 밑에서 비춘 것 같은데요? 방금 봤던 영상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인데, 예.
이건 밑에서 비추거나 한 것 같은데? 어. 이거는 비행기가 이제 가면서 그 자기가 그 가는 궤적 안에서 이렇게 조명탄 뿌린 거거든요. 보이죠? 조명 이렇게 가다가 옅어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밑에 거랑 위에 거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플레어건 같은, 밑에 지금 방금 봤던 영상 플레어건 같은 거고, 요거는 그냥 아파트 밑에서 위로 비추는 그냥 그런 조명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건 밑에서 위로 비추는 거예요. 이거는 밑에서 위로 비추는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비추는 게 아니에요. 약간 반사되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밑에서 위로 비쳤거나 아니면 약간 뭐 반사되는 그런 느낌. UFO가 저렇게 짜치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나는 외계인이 있다고 100% 믿는 사람이지만, 긴 것과 아닌 거랑은 구분을 해야지. 그래야 저도 되게 나름 주장하는 바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아닌 거랑 맞는 거랑은 확실하게 구분이 가죠. 아니, 저걸 믿는다고 지능이 낮다고 할 순 없지. UFO 검색 한번 해볼까? 이거 뭐 기사를 쓴 기자가 있을라나 모르겠네. 6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예. 오징어 잡기 비었대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비추는 거라니까. 너무나도 하급 어그로였던 것. 예. 흥미롭지 않아. 뉴스도 걸렀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외계인이다. 외계인 교수님. 외계인이네? 그만 말하라고. 그만 말하라고? 네. 오케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거 방 깜빡거렸던 거 모스보로 제가 해석 좀 해볼게요. 예. 너 만진 거 그거 풀어라, 랄프야. 어? 너 만지고 나서 이상해졌잖아 지금 카메라가. 근데 제가 만진 적이 없어요 형님. 아까 뭐 그거 뭐 저 뭐야 했잖아.
오토포커스 그거 풀라 그랬다며 시청자가. 오. 왜 이래? 마이크를 잠깐 떼볼까? 되지 않았을까요? 됐으니. 어? 방금 또 그랬어. 왜 이런 거야? 에? 아, 저는 이 마이크도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크가 천장에서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이크가 천장에서 내려온다면 정말 좋겠네. 천장에서요? 어, 딱 이쯤에 있는 거지. 내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다음에 이사 가는 집에서는 마이크를 천장에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뭔데? 딱 화면 중앙에 제가 박아놨거든요. 아. 웬만하면 잘 잡을 거예요. 어, 그래 그래. 진작에 놓지. 먹방 할 때도 그러면은 줌 땡겨져? 줌은 원래 됐었어요. 어, 자기 알아서 오토로 잡는 거지? 네. 아, 줌이 아니라 그 포커스. 네, 화면 가운데. 와, 이 피곤함을 날릴 수 있는 해법이 어디 있을까? 와, 어깨랑 막 근육 엄청 뭉치네 이거. 와, 몸 안 쓰다가 몸 썼더니 죽겠네 그냥. 저기 타이레놀 두 알 좀 갖다 주라. 아, 네, 내 앞에 있었구나. 어, 그래 그래. 뭔가 자기 생각이랑 일치하지 않으면 욕하는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뭔가 한번 일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말 좀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고. 유튜브 이 양반들이 문제가 있어. 자기들이랑 생각 다르면은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가?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견해의 차이가 있겠네요. 근데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너무 치중해 있어가지고 정말 댓글 읽으면서 차,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뭔가 죽일 놈 만드는데 혈안된 사람들처럼. 그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해버리더라. 어제 뭐 탕후루 관련으로 한마디 했다가 예, 어질어질합니다 진짜. 조금 신중하게 얘기하면 몸살인다고. 왜 이렇게 몸살이냐고. 쫄보 됐다 그러고 옛날에 코트가 그립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참 사람들 비위에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해명 올라온 거 봤습니다. 예.
역시 장사를 접는다고 하더군요. 예, 저도 그걸 그렇게 예상했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방법이 그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내 말을 어제 정리하자면 난 이제 그거였지. 이제 저 뭐랄까 그냥 좀 어리고 또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어 좀 실수도 할 수 있지. 이렇게까지 뉴스에서 그냥 어 전 국민의 타겟이 된 것 마냥 이렇게 하는 게 좀 안타깝다. 어 살다 보면 사람이 다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물어뜯고 하는 게 표현도 그렇고 너무 무서운 세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가재는 개편이다.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 그 얘기하고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그 얘기할 거야. 가재는 개편이다. 무슨 동질감과 무슨 그 어? 공감대가 있다고. 방송한다 뿐이지 막말로 뭐가 있어요 공통점이. 예. 근데 뭔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어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또 댓글 대댓글 달고 제 의도는 그게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저거였습니다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또 댓글 지우고 있는 내 모습도 그렇고 신경을 안 쓰기로 해서 그냥 한번 보고 아 참 하고 그냥 그러고 유튜브 봤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한 10명 정도가 욕하면 한두 명 정도는 코트 그 수호단 코트 수호단 마냥 예, 제 실드 치고 어, 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너네랑 생각 다르면 이렇게까지 무조건적으로 어, 사람을 저렇게까지 까는 게 맞냐? 하면서 예.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코트 수호단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댓글에. 그래서 좀 흥미로웠고 예, 조용히 개추 눌렀습니다. 그런 댓글에. 그런 댓글에 조용히 개추 누르고 영상 껐어요. 예. 자꾸 재평가 받으려고 반대편 찾아가지 마. 아니 그냥 내가 그냥 그때 느끼는 솔직한 감정 어, 그리고 최대한 순화하고 최대한 신경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이제 했는데 어, 뭐 뉴진스 관련으로는 발언 잘했다 이제 그 장사이신 은영자님 그거 그 일로는 발언 그지같이 했다 이번에도 뭐 탕후루 관련으로 발언 그지같이 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승 2패야. 뭔가 논란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제를 얘기를 할 때 나 지금 1승 2패거든. 어. 일부러 막 반대로 간다. 이악 물고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난 최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한데 사람들이 몰라줘. 몰라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어, 자기가 다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고, 어, 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근데 그 표현이 너무 격해. 어, 표현이 너무 격해. 그건 좀 모두가 고칠 필요가 있다. 안마의자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마의자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한 400 정도 하던데 괜찮은 거 플래그십 모델 살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사는 게 좋을까요? 집에 있으세요 다들? 자주 쓰세요. 그 사면은
애물단지 된다고 그런 말씀들도 많으시던데. 빨래거리 되고 옷걸이 된다고요? 자주 안 쓰게 돼요? 이게 그건가 보다. 이게 그거 같아. 없을 때는 아 진짜 있으면은 매일 쓸 텐데 했는데 막상 곁에 두면 익숙해져서 아 귀찮아하고 저기 안 앉게 되고 저기 앉는 게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을 뽕 뽑으려면 그죠? 피로 싹 가시긴 한다고. 근데 왜 안 쓸까 사람들이? 피로가 그렇게 가시는데? 피로 가시는 법 가장 좋은 방법은 잠이야. 잠. 렌탈로 하면은 얼마 정도 하려나요? 브라텐 제가 요즘 안 쓰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요즘은 소고기를 먹어서 돼지고기 먹을 땐 당연히 브라텐 꺼내겠죠. 슬 삼겹살 쿨 돌았어요. 예. 어제까지 제비추리 1kg 사다 놓은 거 랄프랑 저랑 맛있게 다 해서 먹었고 이제 다시 돼지고기로 넘어갈 차례라서 예. 쿨 돌았을 때 그때 다시 꺼내겠죠. 나 핸디 청소기 좀 줄래? 어우, 근육이 얼마나 뭉쳤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아프네. 여기랑 엄청 땡겨. 여기도 아프고 그냥 상체 팔꿈치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아파 지금. 골반 아프고 아 몸이 쓰레기. 몸이 진짜 썩었어 몸이. 야 어제 그거 뭐 한 시간 쳤다고 2시간 예약을 해가지고 2시간을 이제 해야 되는데 1시간만 하고 집으로 런 때렸거든요. 패배자의 변명이라니. 비걸 1등 했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4명이서 갔었는데 랄프랑 저랑 그 빙어 낚시 갔던 그 두 명의 동생이랑 한 명은 이제 완전 그 숙련자. 예. 1년에 골프에다가 한 1,000만 원 정도 때려박은 친구. 필드 나가고 뭐 이런 거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장비 사고 레슨 받고 이런 거 다 해서. 그리고 한 명 이제 어제 한 명 빼고는 3명이 이제 다 처음 하는 상태였는데 어쨌건 그 처음 한 그 랄프 포함해서 예. 그 두 명의 그 입문자는 내가 다 발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그 이제 랄프 말고 다른 동생 한 명 있잖아요. 그 친구는 골프 레슨 하려고 그 학원 가서 등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골프 학원 가서 등록했다고. 레슨 받으려고. 또 아버지가 또 골프 치시는데 골프채를 하사해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재밌게 한번 재미들여서 한번 해보려고. 되게 취미를 많이 찾고 있어요. 확실히 30대들은 뭘 즐길까, 내가 좀 쉴 때 뭐 하고 쉴까. 연애를 안 하는 친구들은 이제 다들 좀 취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어차피 뭐 원래 이제 그 친구들도 다 이제 바이크 타면서 만났던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어제 또 단톡방 세아가 나타나서 골프는 이게 최곤댕 하면서 그 스팀에 있는 그 저희 하던 그 골프 게임 골프 with your friend 예, 그거 링크해가지고 이게 최곤댕 그러더라고. 24일날 이제 새야 집들이 가고 그때 좀 유튜브 좀 찍고 그리고 이제 26일날 예, 일본 3일 갔다 오고 그 이후로는 일정이 1도 없네요. 제가 일본 가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좀 예, 방송 꾸준히 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일본 딱 갔다 와가지고 또 예, 다시 계속 또 열심히 해야죠. 일본 가는 건 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예, 뭐 준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 이거 샀어요. 예, 여행용 가방 경량 압축 패킹 큐브. 예, 되게 싸게 떴길래. 요거 하나 샀습니다. 요게 뭐냐면 그냥 그 이 가방 안에 옷 같은 거 넣을 때 압축 패킹해서 넣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으면은 저 신발도 넣어놓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저거 하나 저거 그 여행 캐리어에다가 넣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냥 옷을 개가지고 이 캐리어에다가 넣으면은 나중에 엉망진창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예. 부피를 엄청 줄일 수 있고 좀 정리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꿀템인 것 같더라고. 가방도 이쁘잖아요. 예. 근데 함정이 있어. 일본에 가는 날은 26일인데 저게 28일 날 와요. 당장 못 써. 당장 못 쓰는데 또 핫딜로 올라왔길래 내가 또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또 언제 또 캐리어 가방에다가 예, 또 여행 또 준비할지 모르니까 예. 혹시 몰라서 예, 구매해놨어요. 싸게 올라왔길래. 트래블 월렛 카드가 뭐예요? 여행 가서 쓰는 카드인가? 근데 일본은 현금 결제가 많아서 동전 지갑만 챙겨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현금을 그렇게 많이 쓰면은 그 나라는 세금을 어떻게 내냐? 3박 4일 다녀오는데 그냥 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쓰자라고 딱 이제 환전해놓고 뭐 그런 거 그냥 지갑에다 이렇게 현금 넣어놓고 가서 딱 쓸 만큼만 쓰고 돌아오는 게 맞지. 뭐 트래블 월렛 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ATM기에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뽑았으면은 좋게 하겠지만 그 준비 과정이 조금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궁금한 게 여행 다니는 그 유튜브 영상을 만약에 찍었는데 거기서 뭐 영상에 담겼던 그런 소비하는 물품이나 음식이나 거기 가서 썼던 여행 경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해.
세법으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유튜브 영상에만 담기면, 아 봐라, 내가 하는 일이 이건데 이걸로 나는 이제 돈을 벌고 하니까 이것도 비용 처리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방송 목적이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생활하면서 쓰는 모든 물품들이 다 그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침대를 되게 비싼 침대를 샀어. 한 2천만 원짜리 침대를 샀어. 그래가지고 집에 놓고 거기서 이제 그걸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침대는 사실 이제 내가 그 일할 때 쓰는 그런 게 아닌데 잠방한다고. 봐라, 나 잠방했잖냐. 나 잠방했잖아요. 예, 이거 보세요. 침대 이거 사가지고 이거 그 2천만 원짜리 침대로 잠방한 거 찍었잖아요. 이거 비용 처리해주세요. 이거 세금 계산해주세요. 이러면은 될까? 그거 비용 처리 될라나? 세금으로 분류가 될진 않지. 그게 좀 약간 궁금하긴 하다는 거지. 예. 여자친구랑 데이트해.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영화 보고 막 그래. 그리고 그날 뭐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이것도 비용 처리해 주세요. 브이로그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될 게 없어. 만물이야, 만물. 그냥 그 칫솔 하나 사서 그 칫솔 하나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보세요. 이빨 닦는 거 영상 찍었잖아요. 수요도 없지만 수요 없는 공급이지만 그거를 이제 찍어서 보여줬다고 이제 세금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예. 궁금해. 외국은 카드 결제에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아이고, 오늘 진짜 죽겠네요, 여러분들.